사랑하는 선생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는요, 최근에 제가 이 홍어로드를 좀 몇 번 업로드를 했는데 몇 분께서 제 라이브나 이럴 때 좀 궁금하다고 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, 가오리찜과 홍어찜, 그리고 뭐 홍어와 가오리 이게 어떻게 다르냐, 그런 질문을 좀 몇 개 제가 드린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찜으로 해가지고 가오리찜과 홍어찜의 차이,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, 여러분들. 먼저 가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약간 좀 마른 모양인데 살짝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. 그죠? 홍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좀 입좀 좀 뾰족하고, 그리고 입 모양이 조금 생긴 게 좀 다릅니다. 그리고 이 삭혔을 때 나는 풍미가 좀 다른데, 이 가오리찜 같은 경우도 이 숙성을 시키면 홍어가 내는 그 특유의 그 삭힌 풍미가 좀 납니다. 근데 좀 약해요. 상당히 좀 약한 편이고, 홍어는 가오리보다 훨씬 강하고. 근데 얼마나 혹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제가 이걸 둘 다 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가오리찜 같은 경우는 옥션의 청년 목사골이라는 곳에서 1kg을 주문을 했습니다. 아르헨티나산이고요. 가격은 택배비 포함 18,900원. 네. 옥션에서 18,900원 택배비 포함에 구매를 했고요. 1kg. 그리고 홍어, 이 찜용 홍어는 역시 아르헨티나산이고, 이거 역시 옥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PX4U. 네, 역시 옥션에서 구매를 했고, 그래서 500g입니다. 이게 절반 정도의 그 무게인데, 가격은 택배비 포함 24,200원입니다. 가격이 홍어가 조금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럼 여러분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두 개를 같은 조건으로 한번 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오리부터 쪄볼 건데요. 이 찜기에 이 밑에 뭐 깨끗한 천을 대주시고, 자, 이 상태로 찜기에 온기가 좀 있을 때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. 가오리찜입니다. 아, 이제 홍어를 지금 찌고 있습니다. 밑에 깔고 있는 저 깔판하고 다 깨끗하게 씻고, 네, 물도 다 갈고 해가지고 홍어도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종류를 한번 쪄왔습니다. 일단 이쪽이 가오리찜이고요, 여기가 홍어찜입니다. 외관상 보시기에 이건 이제 껍질을 벗겼고, 가오리 자체는 딱 보기에도 굉장히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. 큰 고기에서 날개살을 지금 떼온 것 같고, 이 홍어는 상대적으로 이 가오리보다 조금 더 크기가 작은 것 같네요. 일단 외형상 그렇고 냄새를 한번 맡아봤더니, 이 가오리도 향이 처음에 이거 뜯었을 때랑 그 찔 때 굉장히 매운 향이 나요. 이 홍어 특유의 그 톡쏘는 그런 느낌의 향이 나는데, 오히려 지금 그 향은 홍어가 좀 덜했어요. 일단 맛을 봤을 때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아무튼 냄새 자체는 가오리가 좀 더 좀 많이 났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게요. 매워요. 아, 입에서 굉장히 많이 매워. 특히 홍어 머스트 향이 막 많이 향이 많이 나진 않은데 맛 자체가 굉장히 맵습니다. 살짝 좀 독한 느낌? 네. 간장 살짝 찍어서. 많이 삭힌 홍어를 먹으면 우리가 입천장에 되는 게 까진다는 느낌 나잖아요. 향은 덜하고 까진 느낌 좀 덜하고. 막걸리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쏴다사.
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린데 맛은 혀에 닿자마자 따가운 매운맛이 느껴져요. 근데 홍어 먹을 때 코가 빵 뚫린다는 그런 향 있잖아요. 슥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. 그거는 정말 약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많이 좀 삭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오리찜 그렇고 이번에 홍어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아. 가오리는 먹자마자 바로 좀 혀가 아플 정도로 입안이 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 딱 이렇게 어택했다면 홍어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와요. 그러다가 묵직하게 좀 더 뒤쪽으로. 근데 매운 느낌이 이게 또 홍어가 덜한데? 홍어를 먹고 나서 먹으니까 그냥 매운맛밖에 살짝 안 나고 다시 이 상태에서 가오리 먹고 다시 홍어를 먹으면 아,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느껴지는 향이 깊어요. 홍어가 아, 좀 더 깊은 그런 풍미가 좀 많이 납니다. 홍어가 확실히 뒤로 삼킬 때마다 코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향도 있고 근데 가오리찜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준점에 있어서. 가오리는 좀 더 살짝 아린 매운맛이 좀 나는 것 같고. 뭐 대체 되겠는데 홍어 좀 톡 쏘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좀 싼 가격이 이거 대체는 될 것 같은데? 가오리찜 이거. 이게 확실히 그리고 가오리가 더 커서 그런지 뼈가 좀 더 억세요. 홍어는? 뼈가 부드럽게 잘 으스러지고 살이 찰진 것도 홍어가 좀 더 찰집니다. 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서 먹겠는데? 이거 홍어찜이라고 내놓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서 드실 것 같은데? 가오리찜 쏴서 아 홍어 향을 느끼다가 이 가오리를 먹게 되면은 그냥 진짜 생선살 좀 매운 생선살 찢어 먹는 느낌? 아,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. 자, 이 두 음식이 아예 식었어요. 아예 식은 상태에서 맛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납니다. 은은하게 매운맛이 싹 오면서 꼼꼼한 향이 쓱 넘어오는 느낌. 코 위로 살짝 이렇게 쓱 어택하는 느낌. 홍어찜? 아.
가을은 식으니까 맛이 더 많이 밋밋해지네요. 입 안에 매운 느낌은 싹 도는데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홍어찜 가셨을 때 홍어찜이라고 줬는데 맛을 보셨는데 입안에 매운맛만 가득하고 특유의 향이 좀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가오리찜일 확률도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어찜이다라고 내놓으면 진짜 홍어찜인 줄 알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어요. 근데 홍어찜을 확실히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. 이건 아 가오리구나라는 느낌이. 그러니까 되게 그 삭혔을 때 나는 그 매운 느낌의 맛은 나는데 특유의 향이 굉장히 약해요. 연하고 홍어 자체는 씹고 나면은 이 코로 올라오는 향이랑 삼킬 때 그 특유 나는 그 묵직한 그 향, 요게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있네요. 그리고 요거는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홍어가 굉장히 좀 더 부드럽고 찰진 그 씹는 느낌이 들었어요. 가오리는 약간 좀 뻣뻣하고 이거 또 같이 이렇게 놓고 먹어보니까 이것도 좀 재밌네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그런 느낌의 음식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서 한번 판단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